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자, 우리 언니! 언니! 젊은 언니! 아까 나한테 빠졌지, 아까. 평행선 부를 때. 맞지? 맞잖아, 그지? 예? 이리 와, 언니. 이리 와. 한 곡 더 불러줄게. 누구? 누가 가자고 그래, 자꾸. 애기? 애기? 아, 우리 애기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어줄까? 예? 애기 데리고 언니 그늘로 와요. 예? 자외선 피해야 돼, 예? 아유, 참. 저 아빠인가? 애기 아빠인가? 애기 아빠예요? 아빠? 일로 들어오시오. 애기 춤추게 해줄게. 동영상 하나 찍고 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내가 우리 애기가 신동인가 아닌가 내가 테스트 해줄게. 트로트 신동인가 아닌가 봐줄게. 들어오시오. 거기서 하려고? 공연장 밖에는 안 되는데. 자, 한번 자. 아니, 그거 말고. 잠깐만요. 오늘 하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자, 우리 그 미국에는 헐리우드가 있습니다. 예, 헐리우드가 어떤 곳이에요? 연예인들, 영화배우들, 각종 예, 인물이 번번한 배우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자, 인천에는 영종도가 있죠. 그리고 늘푸른공연단에는 우리 그 장탈보 감독님 그리고 영종도 가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 우리 영종도 가수의 타이틀곡! 네, 슬픔아웃! 가겠습니다. 잘 박아주세요. 자, 올려주세요, 소리!
이런 노래를 예전에 TV로만 듣던 노래인데, 네. 이런 거를, 자, 새로운 발견이라고 해요. 예. 자, 저 안에 이 좋은 노래가 묻혀있던 것을 우리 영정도 감독님께서 캐내신 거죠.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캐내셨죠. 그럼 몇 돈 캐셨어요? 몇 돈 캐셨어요? 다섯 돈이요? 구라치시네, 더 캐놓고. 50돈? 달라고 안 할게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자,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행 오신 분들, 야, 어머, 세상에, 우리 오시는 고객님들은 세상에. 자, 양손을 저렇게 무겁게 하고 오셔. 아우,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곳이 이렇게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여기 여행 오신 분들께서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잠깐, 우리 교동마을에 처음 여행 오신 분들, 제가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급 정보예요. 네. 이곳은, 네, 저희가 있는 곳은 교동 제비집이에요. 원래 제비가 집을 많이 짓는 그런 집들이 집이 부흥이 되고 자녀들이, 예, 크게 성공하고 그랬답니다. 옛날부터 제비가 집 짓는 집들이 크게 부흥하고, 예,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래서 교동 이곳에 교동 제비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왜 지어놨냐? 여러분들이 발걸음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에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에 이 좋은 기운이 자 묻어가시라고 이곳에 교동 마을의 홍보관을 교동 제비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어요.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갈증 나시죠? 예, 자, 콜롬비아에서 직수입한 원로, 예, 원두 커피 아이스 커피, 그 다음에 따뜻한 커피, 모두 교동 제비집이 최고 맛있다고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다음에 물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자, 사실, 예, 이곳에 가장 유명한 것은 강화 섬쌀. 여러분 아시죠? 이곳이 청정지역, 무궁의 지역인 거 아시죠? 예, 강화 섬쌀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량이 적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적으로 얘기해서, 예, 공급량은 적고 수요가 많다. 그러면 있을 때 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동 제비집에 오늘 따끈따끈하게, 예, 정미소에서 방아찌어서 들어온 공어 강화 섬쌀, 여러분들, 예, 가볍게 10kg씩 어깨 하나를 메고 가세요. 자, 오늘 찹쌀도 들어왔네. 자, 강화 섬쌀, 강화 찹쌀 어깨 하나씩 메고 가세요. 여성분들 멜 수 있다, 10kg. 예. 그 다음에 또, 예, 고추장, 예, 끝내주게 맛있어요. 왜 맛있는지 아세요? 강화 고추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습니다. 예, 고추 크기도 제일 크고, 예, 제일 빨갛고, 예, 가장, 예, 무궁해고, 예. 자, 여러분들, 자, 이왕에 이제 그 이렇게 여행을 나오시면 나오기 전부터 즐겁죠. 가슴이 벅차오르죠. 왜냐면 신나게 놀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강화 교동마을에 오신 분들, 자, 오늘, 예, 아름다운 추억, 즐거운 추억 쌓고 가시려면 이곳 교동 제비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예, 따뜻하시려면 강화 섬쌀 한 포대씩 어깨에 메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시다가 더우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자, 교동 제비집 인터넷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얼마나 핫하게 떠오르고 있으면 6시 내 고향이 촬영을 왔겠습니까? 예, 6시 내 고향에서 12시간 촬영을 하고 지금 편집 중이에요. 자, 이쪽 오세요. 예, 언니 오빠들, 예, 여기 교동 제비집 오세요. 예쁜이 있는 데로 오세요. 자, 예쁜이 있는 데로 얼른 오셔가지고, 예, 구경하고, 예, 여기서 제일 볼만한 것은 교동 제비집밖에 있어요. 여러분 시장 한 바퀴 다 돌아봐. 예, 다 돌아봐요. 예, 교동 제비집 최고입니다. 왜겠어요? 예, 교동 제비집에 강화 섬쌀, 강화 고추장,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강화 사다발 약쑥떡, 예, 예,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기를 먼저 찍고 가셔야 돼요. 여기를 먼저 찍고, 예, 여러분 아시죠? 네 박자도 스텝 1, 2, 3, 4, 1, 2, 3, 4 이렇게 찍을 때 1, 2, 제가 어디 찍었어요? 1, 여기죠. 1이 여기죠. 예, 여기 교동 제비집으로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자, 교동 제비집에 오셔야 되는데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2층에 가시면 전광판이 쫙 있어요. 교동 여기 딱 오셨으니까 구석구석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다 훑고 가는데, 예,
15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괜히 시장만 한 바퀴 돌고 가지 마시고 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아우 세상에 내가 거기를 빼먹고 왔네. 예, 곤돌에 타려고 야 시간만 여기서 죽치고 가지 마시고 예 오셔서 교동 제비집으로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구석구석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 예, 인터넷에 안 나오는 곳 다 여기 현관 전광판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예 사진 한 방 찍으시고 내 얼굴과 함께 무궁화꽃 나도 동의를 염원한다. 예, 하나 붙이시고 언니 빨리 들어가 교동 제비집에. 알았어요 언니. 그럼 빨리 안 들어 앉으셔 언니. 언니 빨리 들어오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빨리 제비집에 들어가셔. 들어가셔가지고 시원한 데서 괜히 막 자외선 쬐고 막 기미 만들면서 네, 쓸데없이 막 뱅뱅 도지 마시고 예, 여기 교동마을에 오면은 가장 갈 곳은 교동 제비집이에요. 예, 이곳밖에 없네. 원동 들어가시고 오라버니 빨리빨리 들어가셔. 예, 입장료 안 받습니다. 예, 저거 헤드마이크 예, 저거 하려면 헤드마이크 그래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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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내내 걸은 것이 오늘 기름값도 못 걸었네. 큰일 났네. 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먹힐란가 안 먹힐란가 모르겠지만 예. 자, 자,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유튜브에서 핫하게 떠오를 뻔했던 구미품바 예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쁜이품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한 건, 예, 못 잊을 건, 장구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쁜이님, 진짜 이쁘시네요. 누가요?